그리고 여기는 한국의 서울이고 서교동입니다. 저는 아티스트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아티스트고요. 그리고 아트고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기는 조각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사진과 조각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조각을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뭐 맨날 너는 조속과가 맨날 네가 사진과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조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뭐 사진이랑 조각이었으니까 그럼 한번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게 된 거고, 사진 조각의 경우는 약간 데오도란트 타입이라고 저는 제목을 지었는데, 사진 조각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각을 하자면은 뭐 나무, 돌, 브론즈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 재료를 다루기에는 약간 너무 무겁고 저한테는 너무 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내가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진 조각을 만들게 됐고, 사진 조각은 이제 뭐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안에 내부 구조물이 들어가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더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뭐 만드는 과정은 이제 만약에 인물이다 하면 사진을 찍고 그거를 인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자르고 오래 붙여가지고 입체를 만들게 되죠. 보통 2달 정도 걸려요. 찍는 거요. 찍는 거는 최근에 디지털 카메라를 쓰게 되면서 사진을 더 많이 찍게 됐어요. 전에는 뭐한 3, 400장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런던 가서 촬영한 걸 보니까 한 사람당 한 700장에서 1000장까지도 찍는 것 같아요. 같은 크기로 같은 거리에서 그러니까 부분 부분 찍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로 그 모델을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미술 쪽에 있다 보니까 아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촬영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정이 되죠. 친구들이 또 주로 많고요. 제가 배우는 오토바이 선생님이기도 한데, 그분은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에 저분은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에 그 주방에 접시 닦으시는 분. 이분은 김다울이라고 하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최근에 전 세계 모델 랭킹 중에 50위 안에 들 만큼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달라고 작업하는데, 그래가지고 보통 화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화장을 한것 같더라고요. 자신에 맞게. 제가 쓰는 재료들이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경우는 없어요. 사진도 그렇고 뭐 아이소핑크도 그렇고 겉에 바르는 이런 코팅 재료도 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킨 작업이거든요, 이게. 킨의 팀이라는 그룹 리더예요. 그 리더를 지금 깎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 뽑기 전에 몇 가지 실제 촬영은 이런 식으로 뭐 엎드려서 하고 누워서 하고 했는데,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제가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랫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사진 조각을 하다 보니까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작업을 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잡지에서 이제 오브제들을 오려다가 뒤에 철사되고 세우면 조각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잡지에서 많은 영향을 주로 받아요. 그러니까 조각의 포즈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덩어리들을 만들 때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광고, 그러니까 잡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을 꼭 사거나 쓰지 않더라도 광고는 그런 이미지들로 계속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제 작품들이 저라는 개인의 취향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담는 걸 특별히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이 현재, 그러니까 현대를 보여주길 원하지 내 마음이 이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계속 조각에 관한 작업을 하고 조각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조각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진짜 누가 봐도 조각다운 조각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그 70년대 듀카티라는 오토바이를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시리즈인데 아 그리고 저 오토바이 것처럼 오토바이의 원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그 스컬프처 시리즈의 경우는 제가 주로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찾은 그런 이미지나 수치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정보 같은 게 조각이 되는 그런 덩어리가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형식은 되게 틀린데요. 결국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작품들이. 그리고 예, 제 거는 뭐다 좋아하죠. 제가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게 막 일이 많고 바쁘다 보면 약간 자기 생각이랑 좀 벗어나도 그냥 뭐혹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혹은 뭐 돈을 버니까 이 정도로 그냥 뭉뚱그려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본인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또 뒤에 나올 그 후배 작가들한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작가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꿈이죠, 사실은 그런 게.